제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저의 인생 아이템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거치고 거쳐서 종결템으로 갈 거면 무엇보다 디자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좀만 기다리면 시즌오프가 오기 때문에 아직은 옷 사는 걸 뒤로 밀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컨텐츠 만드는 걸 쉴 순 없으니까 오늘은 제가 구매했던 것들 중에서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인생 아이템들 모아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벌써 6년 동안 패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동안 제 삶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제가 브이로그는 그렇게 재밌게 만들 자신이 없어서 시도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보 전달만큼은 확실히 자신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은 패션템 말고 제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저의 인생 아이템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는 헬스용품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헬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기관리로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10년 전에도 체중을 늘리기 위해 PT를 받았었고 그 후로도 꾸준히 운동을 했었긴 했지만 PT가 끝난 이후로는 혼자 독학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정도라서 장비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진 못했어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PT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확실히 혼자 하는 거랑 티칭을 받고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이 손목이 조금 얇은 편이라 매번 등 운동할 때 전완근이 먼저 털렸었거든요. 그 당시 PT를 봐주셨던 트레이너분의 조언을 받아 구매했던 제품입니다. 베르사 그립 프로 리프팅 그립 블랙. 먼저 가격적인 특징이라면 컬러에 따라 현재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수요가 많은 블랙 같은 경우는 14만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로켓 배송이 가능한 카모, 퍼플, 블루, 골드 같은 아이템들은 비교적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저는 2년 전쯤에 14만원 정가에 구매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에 생소하신 분들 위해서 이 그립에 대한 존재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등 운동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완근의 힘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좀 더 안정적인 그립감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리프팅 그립이에요. 그 중에서도 베르사 그립은 미국에서 제작하는 스립계의 명품이라고 불리는 브랜드인데 헬스인들이라면 많이들 아시는 브랜드죠. 목표 근육을 단련하고자 하는데 악력 및 전완근이 금방 지쳐 원하는 운동량을 채우지 못해 아쉬웠던 운동인들을 위해 처음으로 제작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특수 설계된 헤드브릭과 아치지대, 고밀도 와이드폼 과 함께 풀리지 않고 접착력을 잘 유지하는 벨크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착용했을 때 손바닥에 착 감기는 느낌을 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일반적인 그립을 써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일반적인 그립 제품들은 보통 층층 감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베르사 그립은 몸에 맞게 입기만 해도 한 손으로 손쉽게 그립을 잡을 수 있고요. 고무 부분이 마찰력 있게 덤벨이나 바벨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미끄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데드리프트를 칠 때 내 몸무게를 치는 것도 매번 전완근이 먼저 털려서 힘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제 몸무게 2배가 되는 120kg까지도 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베르사 그립을 사용했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랫풀다운이나 풀업을 할 때도 전완근이 아니라 등 근육에 집중하면서 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 장비였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제가 손목이 조금 얇은 편이라고 했잖아요. 손목 둘레가 뼈 기준으로는 15cm 정도 되는 편인데 베르사 그립 프로는 다양한 사이즈 스펙트럼이 있어서 손이 작거나 손목이 얇은 분들도 사이즈 선택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 사람에 따라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죠. 유일한 단점이라면 바로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개인적으로 이 베르사 그립을 2년 동안 사용해 오면서 느끼는 게 이런 아이템들은 저렴한 걸 계속 바꿔가면서 쓸 바에 한 번에 괜찮은 걸 구매해서 두고두고 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거치고 거쳐서 종결템으로 갈 거면 중복 지출하지 말고 종결템 다이렉트로 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생에 있어 운동을 꾸준히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베르사 그립 프로 저의 인생템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등 운동은 어깨를 넓혀주고 오퇴를 좋게 만들어주는 만큼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운동해두면 좋을 뿐이니까요. 두 번째는 헤어드라이기입니다. 아니 뭐 헤어드라이기에 인생템이 있냐 싶을 수는 있겠지만 헤어드라이기를 괜찮은 걸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아침에 출근 시간을 줄이고 훨씬 헤어스타일을 섬세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소개한 아이템은 테팔의 콤팩트 파워 BLDC 헤어드라이기 HV9920KX0 모델인데요. 벌써 구매한 지 3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사용감이 잔뜩 묻어있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디지털 BLDC 모터를 사용해서 최대 시속 130km의 강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보다 빠르게 말릴 수가 있어요. 게다가 열을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발 손상이 과하지 않게 머리를 말릴 수 있죠. 최대 42.6도의 열기가 방출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드라이보다 모발 손상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가장 뜨겁게 열기를 세팅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모발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항상 머리카락을 말리기 전에 헤어 토닉을 사용해서 모발을 코팅 후 헤어를 말리고 있고요.
확실히 헤어토닉을 사용한 후에 머릿결이 덜 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람 세기도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해서 처음에 말릴 땐 2단계로 빠르게 말려준 후에 스타일링을 잡을 땐 1단계 고온으로 섬세하게 헤어스타일링을 해주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헤어스타일을 항상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구매 당시에 10만원 초중반의 높은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끔 호텔이나 펜션을 놀러갈 때에도 비치된 드라이기 성능이 좋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매번 여행을 갈 때도 챙겨갈 만큼 만족도 높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무게도 480g이라서 크게 무겁지가 않거든요. 유일한 단점이라면 구입했을 당시의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2분의 1 이상 가격대가 떨어졌으니까 가격대도 굉장히 착해져서 구매할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의 여유가 있는 직장인 분들 뿐만 아니라 학생분들이라도 한번 사두면 무조건 삶의 질이 높아질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와이프도 제가 선물해준 다이슨 에어랩이 있는데 드라이할 때만큼은 이 제품이 좋다고 자주 뺏어 쓰고 있거든요. 물론 생활 기스가 많이 난다는 점도 어쩔 수 없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3년 동안 충분히 잘 썼던 제품이고 앞으로도 몇 년은 더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헤어드라이기 괜찮은 걸로 구매할 의향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제품 진짜 삶의 질 상승템으로 소개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웨딩용품입니다. 오늘 다루는 제품 중 유일한 패션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바로 웨딩밴드이죠. 유튜브에는 따로 공지를 안 했었지만 작년 말에 저는 새신랑이 되었었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 중 하나가 웨딩밴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였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선망하는 부쉐론, 티파니 같은 명품 브랜드들은 가격대가 너무 비쌀 뿐더러 각 브랜드들을 대표하는 모델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 커플이 되는 것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종로, 아무래도 가격대는 저렴하지만 여기에는 카피 제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패션업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부분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주변에도 이 웨딩밴드를 구매하기 전에 조언을 많이 구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결혼 반지 어차피 매일 끼지도 않으니 대충 싼 거 사고 끝내라, 어차피 남들 잘 구분도 못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 그런 데서 돈 아끼면 평생 바가지를 끼니까 좋은 걸로 해라 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솔직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액세서리도 너무 많은 편이고 이 웨딩밴드를 자주 끼고 다닐까? 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사실 큰 돈을 쓰기 싫었거든요. 그러다 발견한 브랜드가 바로 누니 주얼리라는 브랜드였어요. 누니 주얼리는 2011년 런칭한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섬세하게 디자인을 풀어내는 국내 디자이너 주얼리 브랜드인데요. 다양한 국제 디자인 어워드 수상 내역도 있고 대한대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 현대백화점에도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예요. 제가 이 누니 주얼리라는 브랜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너무 비싸진 않은 가격대에 유니크한 디자이너 브랜드를 찾다가 발견하고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디자이너 대표님이 동문이어서 조금 더 정감각이도 했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착용한 제품은 언 바시오 컬렉션으로 현재는 단종된 모델이지만 디자이너 브랜드인 만큼 매년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고 있고요. 각 모델마다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제가 착용한 라인 이외에도 기시나 윤슬 같은 브랜드의 시그니처 라인들이 있어 디자인 선택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매했던 제품은 남자가 착용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14K 샴페인 골드의 자그마한 블랙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혀있는 디자인이고요. 안쪽엔 브랜드명과 함께 결혼식 기념일을 새겨놓아서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제품이 되었죠. 웨딩밴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제가 머쓱했을 정도로 지금은 거의 매일같이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이 됐습니다. 유니크하면서도 다이아의 고급스러움이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결혼식 이후에는 진짜 제 손에서 떨어져 나갈 일이 없었던 아이템이에요. 단 여행 갈 때만 빼고요. 개인적으로는 왕다이아나 실버 플러스 다이아는 뭔가 여성스러운 느낌이 강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구매했던 샴페인 골드 블랙 다이아는 패션 반지 느낌도 있어서 와이프와 함께 디자인을 보러 갔었지만 제 취향이 많이 반영된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제 채널을 시청하는 남성분들, 아마 결혼식을 준비할 나이가 되신 분들이라면 웨딩밴드에 대해서 명품 아니면 종로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결혼한 삼성전자 다니는 동생도 와이프 의견에 따라 누니 주얼리를 웨딩밴드로 선택했던 만큼 남성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브랜드일 수는 있는데 여성분들에게는 점점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남 본점 외에 현대무역점, 현대천호점, 더현대서울 2층에 매장이 있으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사이즈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매장에서 샘플을 착용해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아침에 붓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일주일 정도 샘플을 꾸준히 착용해 가면서 사이즈를 고민해 볼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사이즈는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실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또 만족스러웠던 사후 서비스 중 하나가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클리닝 서비스가 있어요. 예약 없이 방문을 해도 클리닝을 해주는 만큼 저는 가끔씩 더현대 서울 방문할 때마다 들려주고 있는데 요즘도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장소를 한번 옮겨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술을 사랑하는 1인으로서 와인 냉장고를 사기 전과 후는 삶의 만족도가 매우 달라졌어요. 내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꼭 사야지 했던 로망 중에 하나였는데 로망을 이룬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와인 냉장고는 대표적인 거거익선의 케이스였는데요. 크기, 수납력, 브랜드력, 설치 유무, AS 유무, 소음 등등 고려할 것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 중에서도 저는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와인셀러 W1212GB를 구매했었는데요. 지금은 2년 정도 사용한 상태고, 저는 출시하자마자 구입을 해서 240만원 정도 주고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확실히 전자제품인 만큼 지금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졌더라고요. 가장 큰 장점이라면 최대 121병까지 수납 가능한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보시면 이 레드와 화이트와 샴페인관을 따로따로 온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보시면 상칸은 레드와인을 보관하는 장소로 12도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요. 하칸은 화이트와인과 샴페인을 보관하는 장소로 6도로 각각 나눠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자주 마시는 주종이 레드와 샴페인이라 이 점이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엔 LG 제품들 대부분 이렇게 앱 활용이 가능해서 앱으로 온도를 원격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와인 라벨을 촬영해서 테이스팅 노트를 작성할 수는 있는데, 초반에는 많이 쓰긴 했지만 요즘에는 귀찮아서 잘 안 쓰는 기능이긴 하고요. 최근에는 가격을 확인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비노가 먹통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와인 입문자들은 와인을 하나하나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취향을 잡을 때도 도움이 되는 기능 같긴 합니다.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을 구매한 또 다른 이유로는 인테리어적인 디자인 때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구매했던 베이지 컬러는 거의 아이보리에 가까운 컬러로 집안의 화이트 인테리어와도 찰떡처럼 잘 어울려서 좋더라고요. 글래스도어 디자인도 모던하면서 세련되고, 내부 LED 조명도 끄고 켤 수가 있어서 밤에는 무드등으로서 기능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밤에 보고만 있어도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LG는 가전으로도 유명한 만큼 소음도 거의 없어서 거실에 위치시켜놨지만 스트레스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와인셀러 강추드릴게요. 마지막은 자동차, 남자들의 로망이죠. 인생 처음으로 제가 구입했던 차이기도 한데요, 서울 경기도권 친구들과 다르게 저는 제주도 출신이라서 차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주의였거든요. 제가 현재 타고 있는 차는 팰리세이드 프레스티지 트림 3.8 가솔린인데, 구매한 지는 벌써 3년 반 정도가 됐고요. 휠 디자인 셀렉션이랑 나파 가죽 시트, 그리고 내부의 디자인 셀렉션 정도 추가 선택을 해줬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팰리세이드를 구매하기 전에는 외제차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친구들 대부분이 국산차 탈 바에 외제차를 타거나 국내차를 타더라도 최소 제네시스는 타줘야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저도 한때는 그런 의견에 동조를 했다가, 지금 이 차는 사실 필요에 의해서 사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외부 촬영을 나갈 때가 많은데, 옷 캐리어, 카메라, 조명, 짐벌 등등을 챙기려면 차가 좀 크기가 컸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기사에서 이재용 회사님이 붙인 상태 팰리세이드를 운전하고 온 게 인상이 깊었기도 해서 2-3년만 타고 다른 차로 갈아타자 라는 마인드로 처음에는 리스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 차가 너무 좋아서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차는 어떻게 보면 수컷 공작새 같은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결혼까지 해버린 마당에 와이프도 이 차를 너무나 좋아하고 굳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 팰리세이드를 3년 동안 타면서 느꼈던 최고의 장점, 크다, 쾌적하다, 넓다, 이쁘다. 저는 7인승으로 구매를 했는데, 요즘에는 5인승보다 한 4인승으로 많이 타게 되잖아요. 이 차는 2열에 2인승으로 되어 있어서 뒷자리가 꽤나 넓기 때문에 타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고요. 팰리세이드보다 큰 차가 거의 없죠. 벤츠 지바겐이나 지프, 캐딜락 정도를 제외하면 외부나 내부나 굉장히 안락합니다. 아무리 많이 채워도 공간이 남아서 실용적인 부분이 만족도가 높았고요. 공간이 굉장히 넓은 만큼 놀러 갈 때도 굉장히 편하죠. 기본적인 온냉 시트 기능과 공기 정화 기능도 만족도가 높고, 여름에 더울 때나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야외에서 미리 시동을 걸어둘 수가 있어요. 미리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쾌적한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단점을 얘기해 드리자면, 차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차 난이도가 아무래도 좀 많이 높아진다는 점인데요. 다행히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센서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 그나마 사고를 줄일 수 있었죠. 아마 이 기능이 없었으면 진짜 사고 났을 법한 순간들이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차로 아반떼, 소나타, 산타페, 포터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레토나 두 동반 K116을 몰았었기 때문에 운전에 자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차 뽑은 지 3주 만에 주차장 필로티 벽에 긁어먹어서 30만원 정도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필로티 있는 주차장들이 있잖아요. 주차를 했는데 옆에 필로티가 있는 경우 문으로 못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그리고 연비, 뭐 SUV는 연비 생각하면 3이 안 되는 차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취향에도 너무나도 잘 맞고 라이프 스타일에도 잘 맞기 때문에 저는 이 팰리세이드 구매한 결정이 있어서 절대 후회는 없고요. 놀러 갈 때도 편하고 국산차라 수리 정비도 편하고, 개인적으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큰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의 인생 아이템 5가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소개한 아이템들 앞으로도 꾸준히 애용할 저의 인생 구매 리스트인 만큼 저와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나 그동안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